아, 바 e 큰 드라베 런 드라베 온 드라베 알라 큰 드라베 울 드라베 아레스리 런 드라베 런 드라베 루 할라 캠베라 스케노 비오 샤레 런 드라베 울 드라베 암바라 리시리 런 드라베 울 드라베 팔라미 암베 카스케리 비오 스트라베 런 드라베 울 드라베 샤레 런 드라베 울 드라베야 창조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야훼 성령이 메시아십니다. 시간도 감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말씀 증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있습니까? 그들이 아버지 눈과 귀를 열어 주시고 보게 하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여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와 하나님께서 정말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남들을 판단하거나 그리고 정죄하지 않도록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마음 중심을 헤아리신 아버지여 저희들이 각자의 중심, 각자의 의와 정말 하나님과의 1대1 인간관계로서 정말 천국의 각자의 의로 정말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또한 올바른 행실로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서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정말 각자의 의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1대1 인간관계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던 예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처럼 아바 아버지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들의 아버지 중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버지 이 말씀 증거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피의 보혈로 시작부터 끝까지 발라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 시간 정말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의 사건,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0절 말씀 내용처럼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예수와는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와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아를 시험함이로라. 예수아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와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와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 야훼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하나님의
너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야훼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 야훼가 어디 있느냐?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 야훼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와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야훼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와 커밍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예수와를 믿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드리는 편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와를 믿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드리는 편지 예수와 커밍. 구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남는다, 누가 휴거된다 말할 수 없으며, 이 땅에 단한 명도 휴거 100% 된다 보장할 수 없으며, 뚜껑 열어봐야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휴거돼서 천국서 눈도장 찍어봐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아를 믿는 사람이구나 알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이단, 삼단, 언쟁, 논쟁 해봤자 이 세상에서 어떤 타이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선지자, 선교사, 기타 등등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지 그 사람이 천국서 눈도장 찍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으며 이 세상에서 50년을 교회 아주 반질반질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예쁘게 화장하고 교회 앉아 있은들 천국서 눈도장 찍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으며 창조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1대1 인간관계 독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용서도 무한정해 주시지만 각자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그대로 그 값을 치르게 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주 겁나게 무섭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누가 죽고 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중심을 모두 다 알고 계시며 기승전결 시작과 끝과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을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기승전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1분 1초를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기는 아주 정확하시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중심과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이유로 결정을 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 그 중심을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독사뱀에게 물리기 위해서 줄을 섰는지 그 중심을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과 마음과 판단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독사뱀에게 물렸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천국 소속이면 위로 데려가실 것이고 아래 소속이면 아래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은 그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지만 바시바 사건만 아니면 다윗 왕은 완벽했다. 이렇게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 직접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중심을 전부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 사람들의 중심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어떤 영향력을 받던지 간에 영적으로 분별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던지 그 사람의 영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할 뿐이지 교회를 나와라 말아라 이런 내용들은 자기가 알아서 분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와 커밍 내에서 언쟁, 논쟁, 말싸움은 금지합니다. 이 땅에서 언쟁, 논쟁, 말싸움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자신이 믿고 자신이 판단, 선택, 준비하고 그 열매는 무엇을 보고 듣고 읽고 믿고 판단, 선택, 준비, 결정하든지 간에 그 모든 각자의 선택에 대해서 각자가 그 열매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1대1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휴거 비행기 이제 아주 곧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휴거 비행기를 놓치게 되면 순교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순교버스는 천국 직행버스입니다. 그 정도로 내 핏값으로라도 예수아를 믿는 믿음을 증명할 수 없으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경배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다. 끝.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슈아 커밍 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도 휴거될 자, 자연사할 자, 순교될 자, 사탄에게 경배할 자, 아주 다양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슈아 커밍 내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전혀 없으며, 각자의 믿음, 하나님과의 일대일 인간관계, 각자의 영혼만, 각자의 의로, 하나님과의 일대일 인간관계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천국에 갈 뿐이지, 다른 사람들 비교, 판단, 정죄, 언쟁, 논쟁, 필요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슈아 커밍. 이 세상에 약 80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80억, 약 80억.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약 80억. 그래서 8000000000.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나이, 성별, 그리고 얼굴 색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각각 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이름은 아바렛 아버지, 아바렛 Father, Creator of Universe. 창조주 하나님은 야훼 성령 예슈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심오막측하게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최고 관심사, Best Interest는 바로 인간 구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슈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직접 하나님이시며 독생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에 모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다전 배달 전파법을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전해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예수와의 증인이 되고 야훼 성령 예수와 이름으로 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이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영혼이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아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천국은 바로 우주밖에 있습니다. 우주도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주 끝도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우주는 우리 천국은 바로 우주 밖에 있습니다. 우주 끝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멀고도 먼 곳입니다.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즉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지 천국이지 밑으로 내려가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디 있는가? 땅 밑에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은 창조주 야훼 성령 메시아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거룩한 자들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거룩한 자들 천사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동물들도 만드셨고 식물들도 만드셨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별들도 만드셨고 많은 것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비밀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주 심오막측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들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영혼을 주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심오막측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창조적이고, 아주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기프트,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각한 사람 한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들마다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80억 A000000000 80억 인구 단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그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싫어하는 것이 다르고 모두 다 아주 아주 심오막측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비밀이고 바로 하나님은 우주 밖에 있는 천국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어디서 왔는가? 천국에서 내려왔고, 최소한 수호천사 두 명,
보디가드입니다. 에스코트 받고 중국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땅 위에 숙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사람은 12명의 아이를 키워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 12명의 아이를 잘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뭐 어떠한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숙제를 주십니다. 그 숙제는 그 마음 속에 패션, 열정을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전생을 살아가면서 배달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 간호하는 사람들, 의사, 교사,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용하는 사람들, 음악, 뭐, 노래하는 사람들, 뭘 하든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천국에 다 가시면 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니, 10억을 훔친 자도 죄인이고, 아니, 1천 원을 훔친 자도 죄인이고, 우리는 정말 80억 인구 8,000,000,000,000,000의 사람들이 이땅 위에 살고 있는데 단한 사람도 나와서 저는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우리가 정말 이 죄의 문제는 정말 먼지가 계속해서 쌓이듯이 오늘 먼지를 열심히 닦았는데 또 먼지가 쌓이고 오늘 때를 열심히 밀었는데 또 때가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죄의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하셔야 됩니다. 죄와 죄책감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욕심, 질투, 시기, 그리고 우상,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런 죄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상처받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쓴뿌리, 이러한 모든 것들의 영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그 순간은 사탄도 악한 영들도 그 순간을 아무렇게 할수 없습니다. 창조주 야훼 성령 메시아 야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영혼과 육체가 심판의 그 시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로 갈 자들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갈 자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2004년도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콜링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4년도 저는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그 이후로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제 인생이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만났고 악한 영들을 만났고 사탄을 합법적으로 다섯 번 만났고 창조주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을 약 20회 이상 만났습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공기도 물 H2O도 공기 중에 있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산소도 필요하고 그리고 물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마무시한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한데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상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은 시간과 공간과 어제, 내일, 그리고 삶과 죽음, 이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삶과 죽음, 이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영적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지구의 중심, 중력에 의해서 우리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곳에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죄와 죄책감, 그리고 욕심, 질투,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시기, 질투, 우상, 이 모든 것들이 검은 덩어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면
검은 구덩이 지옥이라고 있는데, 그 지옥의 임금님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염라대왕님이 바로 사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탄과 같이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악한 영들, 디몬들입니다. 디몬들. 자,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예쇼카밍 채널을 통해서 약 740개 정도의 영상물들이 나갔습니다. 영성 훈련을 목적으로 성령과 동행을 하면서 영어와 한국어로 나갔고 이것을 다 보는 데만 해도 1년 넘게 시간이 걸립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그 순간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막 쓴뿌리 그리고 질투, 욕심, 우상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는데 ICU, Intensive Care Unit 그러니까 중환자실을 제가 이렇게 창문을 넘어서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 80살 되어 보이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계신데, 벽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악한 영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 상태. 아주 느긋하게 팔짱도 끼고 다리도 꼬고 느긋하게 벽에 기대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사탄도 악한 영들도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야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도 아주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엄청나게 바쁩니다. 거룩한 천국 소속 천사들도 영적인 세계는 악한 영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다 섞여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천국 소속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오더를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면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쁩니다. 영적인 세상도 엄청나게 바쁩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전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80살 되어 보이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계신데, 악한 영이 벽에 기대어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짱도 꼬고 다리도 꼬고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저는 지금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그것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정말 털어가지고 뭔지 안 나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 10억을 훔쳤던 아니면 뭐 1천 원을 훔쳤던 전부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네가 더 많이 죄를 지었다. 내가 더덜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야훼 성령 예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1분 1초를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혀를 차고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생명책에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보이셨는데 사람들의 어제 우리가 어려 어 어제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타임랩스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여주시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타임랩스로, 그 시간 모든 것들이 전부 다그 타임랩스로 기록이 다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승전결,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어제, 오늘, 내일도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외사촌 오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와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는 살아 있을 때도 참 아주 잘생기셨는데 꿈에서 보니까 더 잘생겼습니다. 아주 잘생겼는데
예수 하나님께서 제가 바로 깨기 일보 직전에 제 눈앞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빠는 천국 펜트하우스에 살고 지상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니까 가족들에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딱 한국말로 오빠는 천국 펜트하우스에 살고 지상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니까 가족들에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일단 깨어났습니다. 바로 깨어났습니다. 너무, 너무 생생하게 예수 하나님께서 제 눈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오빠는 천국 펜트하우스에 살고 지상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니까 가족들에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일어났습니다. 고민이 막 됐습니다. 아니, 나는, 아니, 약한 35년 동안 외사촌 오빠랑 대화를 한 적도 없는데 다른 이제 형제가 있습니다. 대화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주 고민이 막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해주라고 하니까 일단 전해줬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전해줬습니다. 그래도 전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빠의 인생에 대해서 부분을 저에게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뭐몇 평, 세 평, 네 평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집에서 노부모님을 모시고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빠가 하루하루 출퇴근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셨을 텐데 그 엘리베이터를 보여주시면서 그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작은지 예수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1분 1초와 삶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도 아주 자세하게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1분 1초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결정을 했는지, 그 중심을 순간순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은 주판 튕기고 계십니다. 각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산기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판 막 튕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1분 1초를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부 다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아주 착한 우리 외사촌 오빠가 참 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 순간 기승전결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그 중심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그 순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은 사탄도 악한 영들도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야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그 순간 심판이 어디로 가야 될지 위로 가야 될지 내려 가야 될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도 여러분들께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잘났니? 네가 맞니? 네가 틀렸니? 네가 3단이니? 네가 2단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상물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바로 영혼권입니다. 영혼권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 막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다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뭐 다른 것들은 뭐 용서 뭐 사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용서를 받는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영혼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2단, 3단 이렇게 말할, 우리가 언쟁하고 논쟁하고,
이러한 것은 바로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수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물론 용서는 해주시겠지만, 아무도 안 죽기 때문에, 살고 죽는 거, 이런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기 때문에. 복수는 창조주 하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겁나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아주 겁나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할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그런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창조주 야훼 성령 예수와의 강권적인 주권입니다. 주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네가 구원을 받는다, 네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네가 휴거가 된다, 네가 휴거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누구도 자기 자신은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정말 눈물 흘릴 사건 사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다 겪어봤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억울하고 다 겪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시지만 죄에 대한 값은 사망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은 사망입니다. 아주 겁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상급을 받을 자들이면 상급을 받을 것이고 복수의 칼날을 받을 자들이면 복수의 칼날을 받을 것이고 상급을 받을 자가 칼날을 하나님의 복수의 칼날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복수의 칼날을 받을 자가 상급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계산기는 아주 정확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1분 1초,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실까? 이 언어가 전 세계에 호버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전부 다 세포 하나하나 DNA 하나하나 속에 공기 속에 풀 속에 나무 위에 그리고 꽃 속에 꽃 위에 꽃 옆에 바람 전부 다뭐 예를 들어서 바다 위에 바다 속에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그리고 오징어 새끼 한 마리 한 마리 개미 알 하나하나 전부 다 둥둥둥둥둥둥둥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바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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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진리만을 말씀해 드립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직 곧 오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판단할 고난도, 이유도, 필요도 우리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말싸움하고 언쟁하고 논쟁하고 2단, 3단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보고, 듣고, 읽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던지 간에 그것의 열매는 각자가 수확을 하실 것이며, 구원은 오직 창조주 야훼 성령 예수와의 강권적인 주권이며, 천국은 우주 밖에 있으며, 지옥은 땅 아래에 있으며, 그리고 1번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사랑, 그리고 올바른 행실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일대일 인간관계로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하나님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2022년 지금 9월 15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실시간. 지금 하얀 행성이 지금 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지금 점점점 더 다가오고 있으며, 천국에는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허락 편지를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 뭉게뭉게 구름 위에 3, 4, 5, 5 천사들이 지금 휴거 대기 상태, 그리고 지금 천국의 옷장에서 세마포 옷, 예수와의 신부들을 위해서 세마포 옷이 꺼내졌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았고, 메시지를 받았고, 악한 영들이 지금 쫙걸려가지고 지금 수십 대대로 지금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공격할 것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으며, 휴거 방해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혹 막 계속해서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FO 심심치 않게 계속 뜨고 있으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예수 하나님께서 오실지 정말 우리는 저는 알 수가 없지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당신은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일 CHMTRAIR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다. 5번 달이 빙글빙글 회전을 하고 있다. 니비루 가고 있습니다. 니비루가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슈아 커밍 밴드 미팅에서 제가 많은 정보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슈아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예슈아께 야훼 성님 예슈아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샬롬.